골라드릴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죠. 반짝추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반짝추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면 봄이 봄같이 느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봄은 오지만 봄같지 않다는 이른바 출래 불사춘.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지만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봄을 봄답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상황은 우리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 우리를 잘 갖고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버터라인이 아닙니다. 버터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버터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조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자, 따라해보세요. 4만원 외길관리 4만원 재고관리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거라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예,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도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25 거래일 만에 원래 2만 선 돌파하겠는데 2만 선 돌파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2만 1천 선을 돌파했죠. 맞습니다. 2만 1천. 우리는 네. 이제 2,100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1.46% 올랐고 S&P 지수, 나스닥 지수 올 들어서 사상 최고의 상승폭입니다. 네. 거의 뭐 10일 연속 거의 오르고 있는데 10일 이상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 다우지수는 최근에 트럼프가 좀 착해지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예. 트럼프 연설, 의회 연설 했잖아요. 아주 차분하고. 예. 예. 착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대선에서 이길 때 그 수락 연설 수준으로 상당히 착해졌습니다. 자신의 SNS에서도 그냥 그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짧게. 그러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점잖게. 예. 일단 그동안 석 달간 싸우니까 지쳤는지 이제 약간은 좀 숨 고르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기의 소통 점수는 C다. C플러스 정도 된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자기가 좀 이렇게 막 싸움꾼이라는 거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되게 영악한 것 같고요. 트럼프 랠리입니다. 트럼프 정책 기대감 때문이죠. 이 감세와 경기 부양 1조 달러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다만 아쉬운 건 북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제. 그렇죠?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한데 국방비 뭐 540억 달러 사상 최고치 사상 최대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각종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풀릴 테니까 미국 증시가 화답을 한 거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문제를.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죠. 직접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수익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홈페이지까지 해킹당했다고 그러죠? 우리 이런 뭐죠, 직구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대파해야 되죠? 다 정답은? 둘 다 좋아라고 해야죠. 둘 다 좋아라고. 요새 사춘기는 둘 다 싫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건 빈곤데 예. 그때는 그래야지 거리를 둬야지 오히려 그렇죠. 가족의 화목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교수님이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되게 화목하죠 가족. 그런데 예. 이제 한국이 그런 예. 거예요 지금.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우리 입장은 둘 다 좋아요 사실. 예.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둘 다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을 때 예. 문제예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사드 이건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중국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는 미국의 어떤 노림수다라고 보고 한국을 겨냥해서 지금 막 보복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롯데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어제 내내 접속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접속이 안 되는 것 같고 알리바바에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징둥닷컴, JD.com인데 롯데마트관 접속 차단했어요. 실제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연일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는 한국을 피투성이로 만들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상은 입혀야 된다. 정말 대국으로서 면모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설을 쓰고 있고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날 때가 예.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4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 두고 영토 분쟁했잖아요. 그때 일본산 중국에서 일본산 제품이 정말 안 팔렸거든요. 예. 지금도 한국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어요. 아. 만약에 6월 뭐 전후로 해서 사드가 실제 배치된다면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관심도 예. 없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거를 노이즈 마케팅 계속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 그 자매 뭐 이런 기관 단체들이. 그 TV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 롯데나 뭐 우리나라 제품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쫙 줄어들고. 그게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이라고 하는 지금 예. 소비자의 날 때 보통 그렇게 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런 제품 프로그램 방향인데 그러면 아하. 중국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데 예. 실제로 2011년에 금호타이어가 그거에 피해를 받고 아하. 뭐 폭스바겐, 애플 다 피해를 봤어요. 이게 아하. 이번 5번 3월 15일에 롯데나 뭐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한국산 제품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중국의 민족주의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애국주의라는 게 민족주의랑 항상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볼 때는. 예. 그 중국이 더군다나 내일 양회를 개막을 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주목이 되고 더군다나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이게 또 내일 발표가 되죠. 뭐 아시겠지만 양회에서 발표가 맞습니다. 되죠. 맞습니다. 3월 이제 3일부터 양회가 열린 양회라는 건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 전인대하고 정협 두 개가 맞습니다. 열린다 이거죠. 우리로 치면 국회 격인 전인대하고 그리고 국정 자문회 거의 뭐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전국 인민 네. 정치 협상회의를 여는 걸 해서 두 개 다 해서 양회인데 예. 네. 가장 관심은 이제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지난해 이제 중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바오치 7% 성장을 포기했잖아요. 6.5에서 7.5로 목표를 예. 잡아서 실제로 6.7% 성장률을 했는데 올해는 이 하단 6.5%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가 관심이에요. 예.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면 당연히 전 세계 제품들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공장이면서 동시에 시장이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계가 구축된 올해 시진핑 1기의 마지막 양회잖아요. 연장이 그렇죠. 돼서 뭐 2022년, 예. 2027년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거의 뭐 시진핑 체제가 되면 이 사드도 영향을 받고 한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방비 경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질러 놓고 있는데 중국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것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양회 그러면 옛날에 쌍용 양회 뭐 이렇게 쌀 파는 데 갔죠. 근데 이게 두 가지 회의다 이래가지고 양회인데 그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이렇게 상당히 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좋았던 모양이에요 지난달. 맞습니다. 이제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제 외화 내빈이죠. 그러니까 수출은 계속 좋아요. 2월 수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고치였고 계속 증가율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였다가 이번 2월 같은 경우 20.2%였는데 이제 중국 이 사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잘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중국이 한국산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화장품하고 식품 정도 외에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중국계 대어 현지화가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베트남에서 가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부품과 소재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전 세계로 가는 수출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유화 내지는 부품 소재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계속 괜찮아질 텐데 중국의 어떤 한국 대중국 수출 소재 부품 수출 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상당한 우리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인 가구가 대세였을 땐 이코노미, 3인 네. 가구가 3인이 이제 가구가 되면 3코노미. 네.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대세니까 1코노미라는 얘기가 네,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 통계에서 1인 가구가 빠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계청이 이제 매년 가계 동향이라고 발표하는데 네. 이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얼마 벌어서 얼마를 지출한 소비한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과거 이 지표에는 1인 가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 지금 1인 가구가 25% 이상이잖아요. 네 가구당 하나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과거 1인 가구가 적었을 때 수십 년 전이죠. 통계를 잡던 방식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인 가구 뺀 가계 가처분 소득은 1년 전보다 지난해 기준입니다. 2015년보다 0.7% 증가했어요. 그런데 1인 가구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0.3% 주는 거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통계청도 이게 대세니까 1인 가구 대세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 가계 동향 통계를 내놓을 계획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1인 가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포함하면 오히려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아니면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착시 뭐예요 그게? 1인 가구 다 아시겠지만 연령별로 보면 예. 60대 이상이 거의 30%입니다. 20대 30대 20% 안팎인데 문제는 예. 고령층 60대 이상만 보면 자녀들과 분리해서 1인 가구들도 많은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령층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령층 가운데 일단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통계가 1인 가구도 넣어서 반영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당연하죠.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가 개막이죠, 다음 주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감독들이 다 조금씩 조심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WBC 1라운드 개막이 이제 나흘 남았거든요. 이 A조 경기가 3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막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이 A조거든요. 이 네 팀 중에 상위 두 팀이 2라운드에 오르고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감독들이 다 이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이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김민식 감독하고 대만의 이 고타이 위안 감독은 이 투수진이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 감독은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도 약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팀들도 팀마다 다 이 고민은 있어 보였고요. 우리 대표팀 3월 6일 이스라엘, 7일 네덜란드, 9일 대만하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경기에서 이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 투수를 선발로 내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의 첫 경기에서 상대할 선발 투수가 이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의 제이슨 마키 선수입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통산 승수가 124승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슨 마키 선수 이 메이저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 그런데 올해 39살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2015년 이후에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이 전성기가 지난 노장 투수고요. 우리 타자들이 못 칠 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선수 28명 가운데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6명이 전부 다 이 유대계 미국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계 선수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만들었는데 이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단 사흘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리 웨이스타인 감독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이 선수들끼리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메이저리거들이 요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미국. 근데 우리만 좀 적네요. 예? 우리하고 일본이. 공교롭게도 메이저리거들이 모두 다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평창에서 바이애슬론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데 이번 대회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바이애슬론은 이 스키하고 소총 사격을 함께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이 바이애슬론 월드컵이 평창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 바이애슬론이 이 국가별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거든요. 예. 국가 순위 20위 안에 들어야지 4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남자가 25위, 여자는 21위입니다. 아,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이 랭킹 순위를 끌어올려야지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예. 그 비장의 카드는 이 러시아 출신의 티모페이 랍신 선수입니다. 그제 특별 귀화 허가를 받았고요. 예. 이 귀화하자마자 한국 대표팀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아, 이 랍신 선수가 바이애슬론에서만 네 번째 귀화 선수거든요. 예. 이번 대회에 우리 대표팀이 모두 다 6명인데 이 중에 4명이 귀화 선수이고요. 남자 이인복, 여자 문지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일본 원정 경기에서 이겼고요. 예. 수원은 홈 경기에서 무승부였죠. 제주 유나이티드가 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 간바 오사카를 4-1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원정 경기인데도 큰 점수차로 이기고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이 수원 삼성이 홈 경기에서 광저우 헝다하고 2-2로 비겼습니다. 이 광저우가 이 중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팀이거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이 브라질 출신의 그 유명한 스콜라리 감독이 이끄는 팀인데 아쉽게 좀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승부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에서는 1위가 대한항공, 2위가 현대캐피탈 이렇게 그냥 굳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프로배구가 올해 유난히 순위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대한항공이 1승만 추가하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됐고요. 예. 어제 경기에서 이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을 저축은행을 이 3-0으로 이기고 3연승을 거뒀습니다. 이 3위 한국전력과의 승점차를 6점으로 벌리면서 2위 구축에 들어갔고요. 이 프로농구에서는 전자랜드가 KT를 77-72로 이기고 3연승을 올렸고 이 3점슛 8개를 꽂아 넣은 모비스가 SK를 78-61로 이기고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삼도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노유민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곳 찾아보기 힘들죠? 상수도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사용량은 아주 높아서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다는데요. 물 스트레스란 1년간 쓸 수 있는 수자원에 대비하여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4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물 사용량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상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 물을 지켜야겠죠?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불필요한 낭비는 저 멀리. 물 절약 습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켜냅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어를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폰도 여친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파파파 파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파파파 파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파파파 파폰. 폰이 아니라 폰, 파폰. 굴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콜록콜록 미놀 F 카레에도 미놀 F 뭐가 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모두 미놀 F 경남세약.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열정이란 말에는 한철 태양이 머물다 지나간 들판의 냄새가 있고, 이른 새벽 푸석푸석한 이마를 쓸어올리며 무언가를 끄적이는 청년의 눈빛이 스며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타고 떠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한 장에 들어있는 울렁거림이 있다. 열정은 그런 것이다. 오늘은 이병렬 작가의 끌림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27일 월요일이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내로 배치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그동안 잠잠하던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중국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 해킹당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요? 네, 그 롯데가 결정한 직후 중국 당국자들은 2017년 올해는 한중 수교가 25주년 되는 해인데 아마 한중 관계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과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맞냐라고도 했습니다. 즉 불가피하지도 않은,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더라도 한국의 실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드 배치를 위해서 경제 주체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말 국가,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저에게 전례 없는 제재 지침 초안을 들려주었습니다. 4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중국은 이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단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제가 50년 이상 살면서 가장 큰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 사셨어요? 아닙니다. 태어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5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위기 속에 도착하는 것이 처음이다. 중국에 50년을 사셨다는 건 줄 알고. 누가 뭐를 보여줬단 말씀이세요? 네, 중국 당국자. 제가 중국 생활 15년째 하고 있는데 예. 15년 동안 줄곧 교류해온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면은 뭐 국가안전국이라든가 대외연락부 그야말로 중국의 국가와 직결되는 그런 업무에서 종사하는 그 간부들인데요. 15년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또 중요한 정보도 받고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제 오후에 아직은 제재 초안이라고 합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는 경제 제재라든가 문화 제재만 취했었습니다만 저에게 보여준 그 제재 조치 초안을 보면은 외교적인 분야하고 군사적인 분야, 한국에 대한 외교 및 군사적인 제재 조치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외교나 군사 제재 조치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외교 분야에서는요, 한국의 외교에 대한 반발 및 반대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중 양국 관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반발 그리고 한국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반대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북한 카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걸음으로서 북한 외무성 고위 관료가 얼마 전에 방중을 했는데 이처럼 북한 관리를 방중을 시키고 또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으로 가는 등 앞으로는 북한 카드를 한국의 이익에 반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 분야의 제재 조치가 더 심각한데요. 한국의 사드 및 관련 시설들을 전향해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등을 전격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사실 미국 미사일의 효율적인 격추 및 무력화할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당장 필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한국의 사드를 겨냥해서 시범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사드라는 한국의 안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중국군이 이웃나라 한국 땅에다가 최첨단 무기를 겨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다시 우리 중국군의 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땅에는 더욱 많은 외국 무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국은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짓인가라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남 암살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는 또다시 제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국이 북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북한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최저한 활용하는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목을 겨루는 미국과 일본 쪽에 한국이 성큼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싫지만 북한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한미일 견제전선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 국가 안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북한 카드를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활용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아직은 저 입장에서 볼 때 단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중국에 사는 한국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경제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온 한국인들이 많은데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어떤 중소기업이 거의 도산 직전에 가서 오너가 한국인 오너가 자살할 지경까지 갔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등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제중 한국인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중국 측의 경제적 차원의 보복이 롯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속상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은 중국 땅에서 혹은 중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흑자를 내면서 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서슴치 않고 하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한국 기업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롯데가 직접적인 타겟이 됐습니다만 롯데 외에 기업들로 혹은 다른 제품들로 그리고 어제 또 이 중국 당국자들이 들려준 말에 의하면은 문화 콘텐츠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즉 한국의 한류는 그 한국의 수출 산업의 천병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한류라는 것은 중국에서 한류라는 것은 역사 속에 기록될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중국 땅에서 우리 제품 우리 기업들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크게 제한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중국이 북한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북핵 문제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좀 더 설득이 그 나름대로의 뭐 논리적인 구조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너무 바라봐서 보는데 외교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바라봤고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자기들에게도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식으로도 자기들에게 핵을 날릴 수 있거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 미국, 일본이 견제전선을 강화하면서 자기들을 목을 더 조르고 있다라면은 자기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 영향력을 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예. 오로지 핵만 가지고 지내려고 하는데 북한 핵을 없애게 한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전쟁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더 호전되면은 그 속에서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 처한 이 입장을 실컷 조건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최근 문화재청에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국세 29점, 29점을 도난문화재로 등록을 했죠. 또 국세뿐만이 아니라 어보 47점도 도난문화재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국세와 어보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세 이거는 이제 도장이죠. 나라의 도장. 예. 그죠? 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찍어요, 보통? 문서에 찍죠. 문서에. 아니, 당연히 도장을 그럼 문서에 찍으면 얼굴에 찍습니까? 그거 어디에 찍냐고 물으시는 게 좀 낯설죠. 예. 아니,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어떤 문서, 외교 문서. 그러니까 뭐. 이제 문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그 왕래하는 이제 예. 외교 문서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제 유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이제 지시 문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내 행정 문서와 국제 외교 문서에 두루 쓰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제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찍는 도장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세 또는 이제 옥세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본래는 이제 중국 춘추 시대까지는 금으로 만들어서 금인, 금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랬다가 진시황이 아주 희귀한 옥을 구해서 그 옥으로 자기 도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옥새라고 불리기 시작했고요. 옥으로 만든 도장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황제만 쓸 수 있는 도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옥새를 언제가 삼국시대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이제 황제의 도장을 일괄해서 옥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제의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도장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도장을 만들었었지만 그걸 이제 황제 도장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포하거나 또는 이제 중국과 외교무사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조선시대에 이제 명나라와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명나라로부터 조선 국왕 지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서 썼었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나라한테 도장을 받아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랬다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것은 올해가 딱 100년째인데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몇종의 도장을 만듭니다. 외교 관계에 쓰는 국세, 국내 행정명령에 쓰는 이제 황제 어보 또는 이제 좀 더 낮은 단계의 행정명령에 쓰는 칙명지보 이런 식의 몇 가지 종류의 도장을 만들어서 썼죠. 그러니까 국세는 외교에 짓고 예. 국내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어보라는 예. 도장. 그럼 도장의 모양도 다르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사각에다가 한자로 이제 그 황제 어보 대한 국세 칙명지보 이렇게 쓰는 건 같아요. 모양 같은데 크기가 조금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쓰고 나서 어세 어압 그래서 단지 도장만 찍는 것은 아니고 직접 이제 황제의 수결 친필 사인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사인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요. 사인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려 시대는 모르겠고요. 아, 고려 시대. 이제 조선 시대는 조선 시대에 있었어요. 이제 그 천민이나 글씨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 수촌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마디 도장을 먹여다 찍어서 찍게 돼 있었고요. 동그라미 뭐 네모 아니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을 찍어요, 그냥. 아, 손가락을 지장 찍듯이 똑같이 찍는 게 수촌이라고 그랬고요. 양반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수결이라고 그래서 수결. 붓으로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막 이제 좀 보면은 좀 지저분해요 글씨가 빙글빙글 도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요 왕의 경우는 이제 아주 간략하고 모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그런 이제 간략한 사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종의 수결은 아주 멋있어요 보면은요. 아 박사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인을 한다라는 게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있었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네요. 뭐 그 도장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예. 게 이건 그런 시대는 뭐 근대 이후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1914년에 일제가 이제 조선 민정령 이런 거 공포하면서 집집마다 전부 이제 개인마다 예. 도장으로 자신의 이제 의지를 증명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도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개인마다 갖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게 지금 인감도장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자기 의지 증명 표현이잖아요. 그거 한 두 개를 한꺼번에 쓰게 하든지 뭐 어떤 조치가 있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네. 이제 뭐 위조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하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감도장 위조가 훨씬 더 쉽죠. 지문인자보다. 이런 이제 도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예. 동감해요. 예. 지문. 그러니까 예. 아, 여기 그럼 뭐 도장 없으시면 지문 찍으시죠. 그러면 화내면 되겠네. 누구를 지금 노비로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자, 근데 지금도 국세가 있죠. 대한민국 국세가. 그죠? 예. 예. 얼마 전에 뭐.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대한민국 국세 새긴 사람이 그 사이에 살짝 장난쳐서 자기 이름자 집어넣었다고 하는 문제가 며칠 전에 있었죠. 예. 좀 뭔가 좀 공명심인지 아니면 뭘 남겨두고 싶었던 것인지 예,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국가에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대개 이제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양반들이 그림을 그리면 낙관이라는 걸 낙관 하잖아요. 찍죠. 예, 네. 도장을 만들어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인격 표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똑같이 조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인격의 표시가 되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의 표현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아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을 모르는 천민들은 도장이 없었고 도장을 찍을 일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 중의적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격도 없다. 이제 이렇게 봐왔던 중세 문화의 이제 잔재였었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국가의 인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좀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의 국세는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 대사 왔을 때 아그레만 같은데 이렇게 짓고 이러나요? 거기다가는 찍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뭐 그렇죠. 알아보겠습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보다 이제 훈포장. 네. 훈포장. 이럴 때 이제 뭐 저 그 찍어서 주는 거죠. 옛날에도 이제 이런 저 도장은 예. 관인이라고 해서 이제 황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관청마다 있었고요. 왕이나 관청마다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백패, 홍패와 같이 과거 급제자 합격증. 예. 발령장. 이런 데다가는 이제 도장을 찍어서 주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도난당한 국세 목록을 공개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 지금 그게 보통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 도난 과정 자체가 예. 상당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장 이제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 라고 예. 하는 이제 근거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찍힌 도장이 대한 국세가 아니었어요. 아하. 그리고 순종의 사인도 위조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거기 칙명지보가 찍혔기 때문에 예. 이제 합방 조약에 이거는 일단 좀 국가 간의 외교 조약으로서 합방 조약이니까 어쨌든 간에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제 강제로 사기로 이제 만든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대한 국세를 관리했던 자가 이제 일본 차관 정치였으니까 일본인이 차관이었어요. 일본인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뭐 순종에게서 빼앗았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찍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예약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한 대한제국의 옛날 조선시대의 국세나 어세들이 일본으로 유출됐느냐 이 부분은 불분명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제 몇 개의 국세가 얼마 전에 2014년에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어요. 아, 기억하시죠? 미국 경매시장에 예, 뭐. 대한제국 국세가 이제 올라왔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압수해서 우리한테 돌려보낸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 이게 뭐냐면 6.25전쟁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 문화재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경로로 미군 쪽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군이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 내에서 한국인들이 훔쳐서 미군에게 뇌물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바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1950년에서 51년, 53년 사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05년, 2010 무렵이 되면 분명히 경매시장이 나올 거다. 근데 그렇다 한 7, 8년 후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게 당시 뭐 서울에서 좀 피난 가는 길에 고궁에 있었던 또는 이제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예. 수많은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든요. 예. 심지어 뭐 조선왕조 실록도 폐지로 흘러나갔던 걸 다시 찾아올 수고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저 문제들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 흘러갔다기보다는 미국으로 흘러간 케이스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어쨌든 이제 그 목록을 발표하고 찾아올 거는 계속 우리가 찾아오고 예. 이런 노력을 해야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